나들 지금 제주도. 자, 저희는 당근하러 갑니다. 제주도 당근은 처음이네. 제주도가 당근이, 원래 당근이 유명하잖아. 자, 한 시간 정도를 더 가야 되는데, 결국은 저희가 한번 레이로 모험을 걸어보겠습니다. 일단, 각오 선택하기. 그니까 너는 계속 겁을 먹었잖아. 이거 못 싣는다고. 나는 좀 안 될 것 같아도 좀 밀어붙이는 스타일이거든. 아, 나는 이제 수치가 정확하면 안 밀어붙여. 지금 이거는 확실하다라는. 그럼 확실하지. 175인데 이렇게 불가능한데. 자, 한 시간 정도로 가야 되는데 너도 이런 아껴둔 토크가 있을 거 아니야. 평생에 한번 이런 예능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아, 나는 가서 이걸 터트려야지. 다리를 떨고 앉아있어. 너가 봤을 때 나는 먹방 채널이야, 몰카 채널이야, 브이로그 채널이야, 뭐 강민경 TV, 신세경 TV, 미키 강스 TV. 개그맨이 시도할 수 없는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하는 채널. 근데 그게 이제 혼자에서 가능하고. 너랑 나무미키 흥신소를 하다가 내가 나 어디 가서 냉면 먹방한 거 올려야지, 이게 안 되잖아. 그렇지, 안 되지. 서로 합의가 돼야 되는데. 근데 나는 내가 혼자 하니까 냉면도 올리고 콩국수도 올리고. 본인이 본인 스스로 허락받던데. 근데 그게 이제 채널화가 돼버렸지. 수익화를 시켜야겠다 하면 이게 돈이 많이 나오는 컨텐츠를 계속 만들어야 돼. 그렇지. 근데 이거는 뭐 어떻게 되든 내 삽이 들어가고 내가 버는 거기 때문에 남의 눈을 안 보니까 저렇게 못할 수 있어. 너무 그니까 유튜브로 편하게 찍지. 안 웃기면 담띠 갔다가 저 약간 이부 갔다가. 우리 제주도 언제 간대? 아니 아들이 집이 제주도에 있는데 정작 가족은 한 번도 못 가고 지금 엄한 사람들만 다 가고 있는데 우리도 한번 가야 될 거 아니야. 오라 안 하는데 왜 가야 돼? 오라는 했지만은 비행기 표가 없어서 지금 오라 가야 돼. 지금 오라 씨가 비행기 표 끊어주고 다 해야 되지. 아, 당근하러 간 거야, 당근. 어제. 아니 여기 이 집에 당근하러 갔다고. 제주도에 당근 패러 간다고? 당근을 패러 간 게 아니라 당근을 하러 갔다고. 당근 거래를. 뭔 당근 거래를 하려고 패러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당근을 먹는 당근을 사러 가는 게 아니라 중고 물품을 사러 가는 거를 당근이라고 해. 그 지금 소파를 사러 가는 거야. 근데 레이에 지금 이 소파가 실리냐고. 말이 있네. 자, 요 근처입니다. 아, 200m도 안 남았습니다. 제주시까지. 타는 사람은 지금 육지로 간 상황이에요. 여기다, 여기다. 2층? 이게 소파가. 아, 저기 있네. 아, 네, 보입니다, 보입니다. 보는 거래가 됐나? 됐습니다. 요거를 이제 2층에서 들고 왔는데 문제는 레이 차에 들어가냐 이거예요. 거의 딱 맞을 것 같은데? 그럼 요게 요 지금 여기 안에 넣어보자. 도전. 안 되면 대기하라. 지금 만약에 이걸 여기 넣고 너 탈 데가 없으면 루프탑 텐트를 열어서 너는 위에 타고 우리는 가야 돼요. 자, 한번 도전해보자고요. 근데 레이에 지금 이 소파가 실리냐고. 실려 이게? 이렇게 넣어, 아니면 이거를 이렇게 해서 넣어. 아, 세모로? 오케이. 일단 올려볼게. 우와. 안 된다. 안 돼. 약간 이렇게 가자. 잠깐만. 눕혀서는 갈 수 있겠나? 약간 이렇게. 약간 이렇게 넣어보자. 들고만 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야. 아니 일단 다 끼는 걸 먼저 치고. 이게 지금 운전이 거의 지금. 아니 뒤로 제껴 제껴. 이걸 제끼면 돼. 하나 둘 셋. 이걸 들고 밀어야지. 어 들고. 이게 네 몸이면 아예 더 안 되고. 와. 대단하다. 아니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가는 경비나 10만 원 주고 사고 얼마 차이가 안 나거든. 쿠팡에 보면 쇼파만 한 10만 원 하면 사. 지금 운전이. 근데 실은 내 지가 못 타지. 이거 제껴 제껴. 이거 제끼면 돼. 타지를 못 타는 거야? 저 내일 부시는 거 아니야? 아 당근을 산다고 하지 뭐 쇼파를 산다고? 아니 당근을 사는 게 아니라 중고 거래를 하는 거를 이제 당근이라고 말을 하는 거야. 당근 하러 가. 엄마 지금 당근을 지금 사러 가는 거잖아. 그 당근 사러 가는 거야. 당근이 아니라 쇼파를 사러 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한 시간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도전해봐 아니면 운전을? 어 내가 해볼게. 앉아 봐봐. 아니 가능은 해. 이게 우측이 안 보이니까 난 사고가 날까봐. 어차피 택시 타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럼 4, 5만 원 나아가는 거 아니야? 너가 운전해. 내가 밑에 구석에 여기 누워 있을게. 아 밑에. 공간이 남아. 뒤로 좀 빼도 되겠네. 일단은 조심해서 운전해서 갈 테니까 넌 택시 타고 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봐 택시 타는데 4만 원 5만 원인데 이럴 거 같으면은 사지 쇼파를. 새거 사도 10만 원이면 사는 거. 그거 얼마 주고 사는데? 그 눈티 맞은 거지 뭐. 이렇게 따지면은 경비에 4만 원 택시 타고 오고 요 어떻게 되냐? 공짜로 얻어먹으면 몰라도 공짜가 어딨어 중고거래인데. 못해도 한 7, 8만원, 10만원 줬겠지. 아우 이거 불가능하겠어. 안돼 이거 나도 타는데 이게 사고나. 아씨 도로를 타야 될 때문에 불가능한데? 영우 형한테 한번 전화해봐야 되나? 어디십니까 형님? 아 쇼파 지금 실었는데 운전이 안 되네요. 형님 그 차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형님? 아 세화에 있구나. 광수랑 얘기해보고 바로 연락드릴게요 형님. 차가 세화에 있어. 그러면 여기서 용달을 불러야 하는 게 낫지. 미쳤다. 용달 10만원 용달 부르면 돈이 많지. 아 그 새 거 사는 것보다도 더 손해야. 아, 당근에 뭐 보면 같던데. 어 용달 있을 거야 아마. 와 씨. 네 용달입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 쇼파 베드 하나 옮기려고 하는데 언제 하셔야 될까요? 지금 가능할까요? 바보 같은 네 용달입니까? 얼마나 못 물어보지도 않아. 그럼 내 거기가 어디로 가세요? 금릉이요. 어차피 제가 많이 없었고요. 네네 다른 차를 보내드려야 되는데 그럴 것 같은 사람 잡고 아 다른 차 보내드리면 또 수수료가 또 들어가나요? 아 다른 데다가 연락을 해보라고요? 네 그 용달차 하나 쓸 수 있을까요? 확인해보고 바로 전화드리러 할게요. 한 얼마 정도 걸릴까요? 확인해보고 연락 주는데. 20분 안으로 전화 갈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 따마 기다려보시. 당근 대참사네. 네 아니 어떻게 되냐면 이게 안 내려가. 이게 막혀가지고 내려갈 수가 없어. 그럼. 그리고 우측 시야가 안 보여서 너무 위험해. 약간 비싸도 많이 이렇게 아니 너무 뭐 해도 안 돼. 이게 막혀가지고 이게 지금 배드가 여기랑 안 돼. 우측 시야가 안 보여서 사고 나지. 이렇게 못 가지. 옆에 가면 어떻게 가. 아 이게 레이라서 그래. 와, 나는 이게 당연히 넓어가지고 들어가고 될 줄 알았는데. 될 줄
아이고. 자로 재든지 이걸 재가 가야지. 이래 봐라. 이럴 거면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왔다 갔다 2시간 왔다 갔다 기름값 시간에, 기름값에 화물비까지 하면 새 거 그냥 사는 게 더 낫지. 왜냐면 집 앞으로 배달해 주니까. 그러니까. 10만 원. 지금 쿠팡에 한번 검색해 볼까? 쇼파미들. 그러니까. 18만 원. 15만 원. 15만 9천 원. 이거는 14만 원. 그러니까 당근으로 샀는데 5만 원 더 비싸게 주고 사는 거죠. 아. 썸네일이지. 이렇게 당근으로 더 비싸게 산 이유. 15만 원이면 쇼파베드를 사는데 화물비 10만 원, 이거 10만 원, 20만 원, 왔다 갔다 기름값 최소 5만 원. 그렇죠. 대천사 대천사. 아, 그걸 생각을 안 하고 샀냐고. 그러니까 조회수가 한 5만 뷰만 더 늘어나면 된다. 아이고 앉아. 정말 망했다. 망했어. 아까는 이렇게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걸 빼서 이렇게 하면 충분히 운전이 가능할 것 같아. 저거 일단 해보자. 저길 빼고. 좋다. 오케이. 되나? 어떻게 이렇게 잘 짜면은 될 것 같은데도. 아니 근데 어차피 저 오빠가 못하잖아. 승지 오빠가 옆에 못하는 거 아니야? 어, 되나? 어, 지금은 좀 낫지? 아까보다 훨씬 낫지? 충분하지. 아, 결국은 결국은 해. 오케이. 와. 승주. 너 지금 이 상황에 옆에 여자들 있다고 여자를 보고 있네. 아유, 이거는 본능이라니까. 자, 벨트는 맸지? 오케이. 딸깍 들어갔어? 오케이. 당근 사러 간다. 그래. 당근 사러 간다. 쇼파 사러 갈거 그때 뭐 그 자리에서 시키고. 아, 요 사이로 더. 아, 더? 자라목처럼 쭉 내밀어야 돼. 어,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해. 아, 오케이, 오케이. 근데 결국은 해냈다. 결국은 해냈어. 이게 한 10cm만 짧았어도. 어. 쉽게 갔는데. 네. 운전을 좀 거만하게 할 수밖에 없어. 여기 올라가야 돼가지고. 나도 막 일 같은 거 많이 해봤잖아. 각도를 어떻게 해서 돌리느냐에 따라서 이게. 맞아. 되고 안 되고가 있어. 그러니까 시골의 할머니 집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천장이 평평하지가 않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장롱 같은 거 세우는데. 아. 딱 돌려가지고 딱 하고 이러면은 대박인 거지. 결국엔 용달을 안 부르고 갑니다. 네. 자, 살아있습니다. 이건 뚜껑을 연 거야 닫은 거야?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옆에. 이거를 보고 있어. 니 등치에 니 등치 싣고 가냐고만. 니 뭐라? 니 등치에 니 등치 싣고 가. 그래. 눈물 난다 진짜. 바다다. 와, 어떡해. 좋다. 우리 가고 싶다. 좋다. 여긴가 봐지. 제주도 저거 마당 저거 깎아야 되는데 나 두고 가가. 엄마 또 낯질 얼마잖아. 풀이 이렇게 많은데? 풀을 지키만 하나 하잖아. 풀 아니고 무슨 나무 같은 거 아니야? 앞에 키우는 거 아니야?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다 있지. 딴 데 바깥에 뭐. 야, 남자 둘이라도 그거 자르는 거. 나 시가를 가가면 되겠네. 야학교 자르고 수학도 자르고 나도 자르고. 비행기에서 걸릴 거 같네. 낯 들 거 같아. 잘 싸가고 이거.
돌려. 약간 빔 같은 거나 빔 프로젝트? 어, 여기 그냥 하얀 화면에 쫙 쏘면 하얀 화면? 그렇지. 왜? 이름이 뭐 하얀이라는 사람이랑 뭐 만난 적이 있어? 무조건이지. 웬만한 사람은 다 있어. 본 이름이 하얀이 아니라서. 본 이름이 원래 하얀이. 다른 이름이 있어. 어, 예명이 하얀이구나. 어. 어. 이러면 침대가 되는 거지. 좋네. 저렇게 또 들어. 나는 띠리 때릴 거야. 지가 띠리 때릴 때 보냈대. 오, 멋있을 것 같은데. 와! 와. 어, 하면 이래. 약간 벽을 보고 자는 그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잔단 말이야. 어. 전혀 상관없지. 괜찮아? 어. 근데 여기에 만약에 잠깐만 있어봐. 그대로 있어봐. 이마 침대 대고 쉬운 마 소파 대고 올리고. 어. 딱인데? 괜찮아. 비슷해? 비슷해. 이게 다리가 조금 나오는 거 빼고는. 어. 어, 딱 맞는데? 우리 가면 저기서 자야겠네. 어. 와, 좋다. 하, 소파 베드 끝! 와, 진짜 빡셌다. 와. 샤워하려고? 세차하고 뭐. 화분에 물 주고 청소하고 엄청 기네. 와. 좋아요. 마당 좋다. 뭐 꽃이네. 만약에 잔디 뭐 한 거 밑 그 풀 한 거 밑까지. 저 또 터져 얼굴에 맞아야지 저. 그 어 신호. 오, 씨발. 오, 야. 오, 참. 근데 우리도 이래가지고 우리가 못 썼잖아. 지금 쪼할 때도 잘 똑바로 잘 해야 돼. 삐딱하니 내가 막 터진다. 까비, 까비. 오. 야. 어, 물을 좀 줘야 돼, 이렇게. 이 정도면 솔직히 집에 소화기 필요 없잖아. 이게 아닌데. 안 꺼지노? 원래 스탑할 수 있는 거 아이가? 아. 이건 이렇게 아, 그거는 약해지지. 오. 이게 왜 스탑이 안 되지? 물을 잠그면 되는 거 아니야? 물을 꺼야지. 물을 꺼야지 그래. 저에도 잠그는 거 있을 거 아니 아니 물을 꺼야지. 무슨 더맨더마다 도동시 뭘 꺼면 도동시 뭘 꺼면 어우. 먼저 사이를 좀 해야 되겠네. 그렇지. 오늘 레이 고생 많았습니다. 끌 줄은 몰라서 세차까지 와보라고. 내일 아침까지 저 너네 차도 세차해 주겠다. 눌려서 눌려봐봐. 이 왜 계속 나오는 거야? 껐는데 왜 나오지? 그건 뭐 호수 안에 있는 건가? 그래 두 동시 뭘 딱 하나. 얘는 중시 아이씨. 엄마 아들 중시씨. 그 눌러야지. 이렇게. 어? 잘 되는데요? 잠깐만. 오. 이게 이 지금 이 보이나 이 핀셋 같은 거. 어어 어, 어.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이렇게 돼 있어야 돼. 아, 위로. 어, 위로가 아. 있어야 돼. 아까 고정이 돼 있었어. 빼봐봐. 아, 뭐 딸끄락. 아, 그렇지. 그렇게 되면 안 돼.
아,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어. 근데 이걸 오, 차 차. 어이구. 다른 차를 세차. 아까 고정되던데. 잠깐만. 마이너스의 소리다. 뭐 흥분되면 고정이 되네. 신경 거 없으면 안 되는데. 아, 이게 좀 내려가는데. 얘네들 배 터지겠다. 아, 그러니까 지금. 어? 아니 어떻게 했어? 아니, 잡아. 만약에 어. 이렇게 하다 했어. 어. 어? 이렇게 뭐야? 했다. 안 돼. 어. 이러고. 아. 이게 좀 내려가는데 이 핀이 올라가. 어,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돼. 그럼 이렇게 떨어지게 돼 있거든. 어. 그럼 이제 아. 이렇게 하면 돼. 아, 오케이 오케이. 어, 하다 보면은 딱딱돼. 어. 어, 뭐야? 그럼 어? 숙이고. 오케이. 아, 이거 숙여야 돼. 어, 숙이면 저절로 그 클러치 같은 게 떼져.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아들내미 걱정하지만 아들내미 이렇게 잘 먹는데 너무 웃기지 못된 게 문제가 아니고 마이모가 비만 때만 콜레스테롤 당뇨 혈압 고지혈증 그런 게 문제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 맛있는 거 그게 그래 문제라고 어 그게 문제라 할게 지금 안녕하세요 미키란트 조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